욕심 부리지 말아라.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대인관계 원만하게 넘어가라.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이민년 6월달에 우리 소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6월달 소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칼끝과 칼끝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크게 다치죠. 조심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화를 자초하지 말아라. 대인관계 원만하게 넘어가라. 부부관계 원만하게 넘어가라. 싸워서 득이 될 것은 전혀 없고 부딪혀서 득이 될 것은 전혀 없는 띠라고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는 달인가 보네요.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번 달 12월 이제 초띠 6월 달에 다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막히는 격이고 주저앉는 격이 있다. 근데 돈은 잊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지만은 건강은 잊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대형 사고의 위험과 길거리 지나가다가의 어떠한 비명 행사수가 보이니 매사에 부려튼튼 횡단보도 건너실 때도 한 템포 늦춰서 건너가시고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기다리실 때도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기다려주시면 모든 재앙을 막을 수가 있으니 조심해 조심을 하셨으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6월달에 소띠분들한테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달이. 네, 소도 고집이 세지만 양도 고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축에 축미에요. 축미에 서로 때리고 맞는 사주기 때문에 항시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조심하는 것을 끝에 더더욱 말 조심, 언행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로 칼끝으로 쑤셔대는 소리를 하게 되면 화근이 돼서 나한테 뭐가 들어오시느냐, 관제와 시비가 들어오니 조심하시라 소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서 그냥 관망만 하는 추세로 보시고 넘어가시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냥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저기 6월달 6월달에 소띠 운세 가지신 여러분들, 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어떻든 간에 언행 말씀 조심하셔서 한 달 무행부덕하게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사주팔자 갖고 찾아오시면 더욱 명확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 유튜브 일월성신 구독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